저는 결혼한 지 17년 된 주부이고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면서 아이들도 잘 챙겨주는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가 어딜 갔다 오겠다고 하면 기분 좋게 다녀오라는 말한번한 적이 없고요. 다녀올게요 하면 대답도 없고 남편의 언짢은 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의 태도 때문에 또 불편합니다. 부정적인 남편의 행동과 말이 싫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매일 아침 남편에게 1년 동안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자고 서로 인정해줄 거는 인정해주며 서로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자고 좋은 글 긍정적인 책을 읽어보면 생각이 좀 바뀔까 해서 신문 위에 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읽어보라 해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이것도 저의 욕심일지 모르지만 새벽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리고 남편과 저의 갈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제까지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도 들어보면 결국 누 바꾸려 그래. 묘한 기도문 받아가 남편을 한꺼번에 착 바꿔버리는 어땠느냐? 지금 다이 얘기하고 있어. 어? 늙은 어머니를 확 바꿔버리는 방법이 없겠냐? 늙은 부모를 확 바꿔버리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기하고 인물로 볼때 누가 더 좋아요? 아니 자기가 그냥 생각해. 남편 인물이 이제 잘생겼어요? 학벌은 누가 더 좋아요? 남편이. 그 다음에 돈은 누가 잘 벌어요? 그러면 남자 잘 만났네? 결혼 잘한 편에 속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 뭘못 믿어서 못 나가게 할까? 제가 사회 물정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바깥에 나가면 좀 걱정된다 이런 어린애 같다 이 얘기구나. 딸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살 차이네? 4살 차이 나네. 그게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애가 아빠한테 저항하듯이 지금 그렇게 남편한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내 생활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라고, 저는 남편한테 또 너무 속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 친구가 있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 만나러 가서도 몇 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전화가 와요. 집에 안 들어오느냐고. 그럼 데려와서 집에서 놀면 되잖아. 돈 들여가면 바로 밖에서 놀아요. 친구들이 또 남편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편하게 대해주는 편이 아니라서 불편해서 안 그럼 올라가요. 남편하고 얘기해가 내가 밖에 나가는 게 당신한테 불편하면 친구를 내가 집에 데려와서 놀 테니까 당신이 못 믿으니까 당신이 그럼 밖에 가서 하루 여관에 자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가서 친구를 만난다. 요즘 동창 만난다. 뭐 만난다. 해가 다 바람 피고 사고 치지. 누가 나 바람 피우러 간다. 이렇게 선전하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저는 남편이 벌써 살아온 지가 17년인데도 아내의 마음 그걸 모른다는 게 그것도 솔직히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을 내가 애를 써가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0년 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그러면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겠다 할때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비법을 달라 나한테 요구하는 저는 제 마음을 제가 그 비법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좀 편안해질 수 있게 남편하고 사이가 뭐 이렇게 제가 아니야. 아, 편안해지는 거야. 남편이 바뀌면 편안해지지. 첫째, 그래, 잘 봐. 남편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뀝니다. 그럼 안 바뀌는 거는 바뀌려고 애를 쓰는 게나 포기하는 게나? 포기하는 게나. 그럼 해결이 다 됐지. 아니 제가 그걸 포기를 하면은 아예 바깥을 안 나가고 그 진짜 사녀처럼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근데 그건 또 싫고. 살면 되지 못 살 게 뭐 있어. 그게 뭐 어려워요. 옛날에 하녀들은 평생을 남편도 아닌데 하녀로서 밖에 못 나가고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그 집 안주인으로 사는데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요, 살으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기 싫다 이거. 아니요, 삶에 아무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의미가. 예. 그러니까 독립하라 그러죠. 이 독립을 선언할 때는 이게 모험을 해야 돼요. 안주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이 생길 때 지혜를 딱 한번 해봐. 지금 같은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맞춰가면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친구가 왔다. 그럼 이번에 친구 왔는데 나갈까? 물어봐. 그럼 나가지 마라. 그럼 만나지도 말아야 되냐? 어? 만나기는 만났는데 빨리 갔다 오느라. 그럼 오랜만에 왔는데 빨리 갔다가 오고 이게 힘드니까 그러면 내가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 테니까 당신이 그럼 밖에 좀 나가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그럼 그러겠다. 그럼 친구 데려와 친구한테 우리 남편이 나가는 거 좀 싫어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놀자. 대신 남편을 내가 내보내버릴게. 데려와 집에다 시장 봐가지고 왕창 차려놓고 그냥 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남편이 아이고 마 나갔다 오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니까 남편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확보할 자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남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 옥수 부정적이 있거든요. 뭐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뭐 차를 타고 가서 또 이렇게 무슨 앞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걸 애들이 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눌러야 되는데 애들 있는 데서도 바로 앞에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그러면 남편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걸 아이들이 본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대신 그걸 상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긍정적으로 보고 남편하고 다투면 그럼 엄마도 지금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그럼 뭐 아빠는 아빠대로 부정적으로 아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엄마는 남편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럼 그 둘 다 부정적으로 보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둘 다 부정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는 거기에서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과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다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지 아빠의 문제는 아니다. 애, 아버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눈을 내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 남편은 이러이런 이유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이러이런 이유로 남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아니 그럼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부정적이라도 제가 긍정적으로 하면 애들의 그 상처받은 부분이 조금은 치유될까요? 당연하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지. 네, 그럼 오늘부터 당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하지 말고 뭐로 본다? 용어를 바꿔 비판적으로 본다.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세상을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앞차가 교통신호를 어기면 저놈 교통신호 어겼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보잖아. 봐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비판적으로 본다. 용어부터 바꿔란 말이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지 말고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갖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내가 해보니까 가능하냐? 잘 안 된다. 그럼 남편도 안 고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남편을 긍정적으로 보면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엄마 하는 거 하고 아빠 하는 거 다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똑같으면 같이 따라 보는데, 배우는데 서로 다르니까 애가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아빠는 저 사람이 법을 안 어겼다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거야. 다만 아빠가 어느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해도 사실은 그건 맞는 소리야. 이렇게 아빠를 긍정적으로 표현해주면 아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 엄마를 닮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빠를 본받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좋은 점이 생길 수도 있지. 그것은 아이들은 90% 누 닮는다 그랬었죠. 엄마 닮는다. 애가 만약에 굉장히 아빠처럼 비판적이다 그러면 그건 아빠가 비판적이라서 비판적이야. 그런 아빠를 비판적으로 보면 엄마에서 닮은 거예요. 엄마에서 닮은 거예요. 자기가 참여할 일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남편을 고쳐서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조건을 물어보면 잘난 남자가 못난 여자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르겠지. 내가 못났다는 걸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일단 여기서 내가 남편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나는 그런 남편마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 수행력을 더 우위에 점유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존경심이 생겨야 그 마음에서, 겉으로는 절대 표현 안 하지만 마음에서 마누라 저기 굉장한 사람이야. 저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대. 저게 야 제베비디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이런 긍정적인 게 생겨. 그런 게 생기면 이제 변화가 와. 그 전까지는 변화가 안 와. 네가 뭐 하노? 이렇게 지금 이 입자예요. 네가 뭐 한다 그런 소리 하나 이런 입자 이러면 지금 긍정적인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부처님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 하는 말은 다 바른 소리만 합니다. 네 하고 수익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한번 가져봐요. 그 남자를.